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최고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맥스트입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죠. 종목 코드번호가 377-0309번이고요. 맥스트 보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허브경제TV 1주년 되었다라고 해서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내용 잠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는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은 못하고요. 저희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22일까지 반짝 이벤트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반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1년짜리 이벤트만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6개월짜리 이벤트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동안에 지금 1년이라는 기간이 부담이 돼서 접근이 조금 어려웠다, 좀 망설였다 하시는 분들은 이 6개월짜리 신규 이벤트 잡고 들어오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길게 못 들여서 좀 죄송하고요. 반쪽 이벤트 참여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타버스가 한 3개월? 2개월 반에서 3개월 정도 사이에 조정이 좀 깊게 늘어났습니다. 기간적인 조정도 마찬가지고 가격적인 조정도 있었죠. 그러면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이게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생성된 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말뜻은 이제 막 꽃을 피기, 또는 이제 막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했던 산업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 메타버스 꼬리만 움직여서 통째로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뭐예요? 테마의 그룹화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되겠죠? 일단 뭐 맥스트라든지 MP 등이 강세로 보이고 있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맥스트인데, 이 맥스트가 상장하기 전에 나름 대장이다라고 했던 뭐 옵티시스라든지 선익 시스템, 자이언트 스텝,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맥스트가 상장을 하기 전에 움직였던 부분들이고, 맥스트가 상장을 했다라고 했을 때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맥스트가 대장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맥스트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업황 호황뿐만 아니라 종목별 개별 호재까지 흡수한 탓에 주가 반등이 동반 반등이 숱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국내 첫 메타버스 상장 지수 펀드가 출시가 되면서 관련되어 있는 메타버스가 조금 많이 움직였다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메타버스 ETF 4종이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을 했고요. 상장을 전후해서 관련주들이 주가가 조금 급등세를 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비즈니스 프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부가 2조 6천억 정도의 투자설 이런 부분까지 계속해서 언급이 되다 보니까 그 동안에 다른 섹터들의 종목들이 움직일 때 차분히 눌림을 받고 있었던 이 메타버스가 한 3개월 만에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뭐 맥스트, MP, 자이언트 스텝, 위저스틱, 유지역 스튜디오, 뭐 선익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맥스트가 대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MP라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저희가 보고 있는 종목은 아니니까 좀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VR 또는 XR, AR,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고, 실질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미 수출을 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용하고 있는 앱을 개발했던 회사가 바로 맥스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메타버스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된다. 거기에다가 얘가 이런 상승폭이 나오기 전에 요런 라인에서 나름 추세를 돌릴 것 같은데, 물론 이 라인은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하는데 종목들이 조금 연동이 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겠죠. 그런 연동성에 보여주는 요런 이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라인은 괜찮은 자리였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좀 움직였던 모습이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기보다는 한번 정도 눌린 구간을 형성을 할 거니까, 우리가 좀 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요 라인이다. 이 안에서 조금 접근을 해나간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위험한 구간은 아니다. 물론 여기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요 라인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어떡해요? 빠르게 정리하고 나서 다음 기회를 노려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그림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좀볼 수가 있을 겁니다.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3분 허브리핑 요청을 하시면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재료 브리핑 또는 시황 브리핑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느냐, 종목군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장이 올라가든 시장이 하락을 하든 간에 이 영상은 충분히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다 참여하셔갖고 혜택 다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허브경제TV가 1주년이 되어갖고 반쪽짜리 이벤트 진행을 해요. 안타깝지만은 저희가 뭐 길게 이벤트는 못하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22일까지 좀 반짝 이벤트 진행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반쪽짜리 이벤트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1년짜리 이벤트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는 지금 회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6개월짜리 신규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년이라는 기간이 조금 부담이 돼서 접근이 어려웠던 회원님들은 이 기회에 이용을 해서 6개월짜리 신규 이벤트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